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최근에 정말 네. 이렇게 재미있게 운동, 그러니까 네. 무술을 수련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사모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공수도연맹 극진회관, 뭐 흔히들 극진가라대로 알려진 할아버지요. 최배다 총장님이 만드신 극진회관 부산지부장 호동호 사범입니다. 네. 극진가라대 하면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을 있죠. 네. 있지만 그래도 가라대가 뭔지, 네. 극진이 뭔지, 극진가라대가 뭔지 네. 이걸 이제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극진 가라대에 네. 대한 소개와 함께 네. 일반 가라대와 극진 네. 가라대가 어떻게 다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가라대랑 극진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대라는 운동이 따로 있죠. 이제 흔히들 말하던 전통 가라대라고 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무술이고 이제 극진 가라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라대를 먼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실전지향적인 가라대를 만들자 해서 이게 만든 게 극진 가라대입니다. 그래서 창시자는 한국 사람. 그리고 제가 소속된 극진회관도 문장규 과장님도 뭐 한국 사람이시거든요. 쉽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통 가라대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룰과 방식의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까 발차기가 다 다르듯이 전통 가라대는 이제 안 때리는 이번에 올림픽에 했던 앞에서 아! 멈추는 포인트제. 극진은 케오제로 때리는 제 진짜 가격하는 풀콘택 가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어쩐지 셌어요. 아, 그러면 네네네. 관장님께서는 언제부터 네. 어떤 계기로 극진 가라대를 수련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오늘 또 하시네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운동을 했던 이제 부산의 동서대학교라는 이제 경호학과 출신의 체대 출신입니다. 근데 가도기 때, 20살 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죠. 공부와 운동을 이제 고민한 시기. 운동에서 과연 미래가 있을까? 포기하고 공부를 해볼까? 하는 시점에 인간극장에서 네. 극진가라대 편이 나왔습니다. 저걸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20살 때였죠. 제대하자마자 입문을 하고 미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빠진 거죠, 거기에. 지금까지.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총 수련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2003년에 제가 입문을 했으니까 네. 횟수로는 지금 19년째. 19년째. 네. 아, 네. 뭐 그간에 사범님 이력이 굉장하시잖아요. 네. 입니다. 네. 뭐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녔다는 소문이 막 계속 들려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 나요. 사범님이 네. 하셨던 네. 시합 중에서 네. 네.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합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시합이 다 기억이, 제가 이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남는 게 뭐냐면, 이제 도장에서 항상 이제 웃고, 즐겁게 수련하던 선후배들과 시합을 나가면 이제 경쟁의 상대가 돼버리니, 이제 올라가면 싸움에 적이 없듯이, 매 순간이 다 힘들었었습니다. 힘들었고, 시합 자체가 원데이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한번 지면 끝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가 다 결승전 같이 했기 때문에. 딱히 기억이 남는 거라고는 제가 첫 번째 우승했을 때 결승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목표는 4강이었습니다. 4강. 네. 두 번째 시합이었는데 부산에 부산과 서울의 싸움이었죠. 시합이었죠. 거의 부산 선배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강에 올라가서 이기고 나서 준결승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문해 오고 네. 결승전 가서 이겼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엄청나십니다.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네. 그 사범님하고 네. 저기 쿠도의 임재영 사범님하고 네네. 이렇게 그 대화 나누셨던 그 네네. 영상을 봤어요. 네네네. 그때도 임재영 사범님께서 이제 사범님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정말 그 시합 때, 막, 네. 그 다리 전체도 막 정말 네. 너덜너덜해지고, 네. 도저히 시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네. 불구하고, 네. 정말 그 악착같이 시합에 임하는 모습에 굉장히 그 놀라셨고, 네. 감동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사모님 실제로 뵙고 이렇게 운동도 배워보고 네. 하니까, 정말
약간 이게 극진의 어떤 화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지금 뭐 저보다 더 잘하신 분들 많아서 네. 네. 어디서 그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네네. 네. 네. 아, 선생님 그러면 네. 그 극진 가라데를 보급하시면서 네네.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엘리트 체육의 위주라 보니 이제 사실 이제 국가 지원이 없는 단체들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혼자서 이제 파야 된다는 그런 단점, 그게 사실 힘든 편이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선생활할 때는 극진의 붐이 일어났다가 이제 영어까지 나왔었죠. 이제 다시 제가 중간에 잠깐 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극진을 다시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사실 유튜브 덕분에 조금 많이 알려진 계기가 컸죠. 그거 아닌 이상은 실제로 개인이 일반 무술을 알리기에는 저도 이제 요새 스트리밍 하면서 제가 보지만 뭐 우리나라에 장검을 하시는 수련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무술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외적인 운동들은 스스로 알리기 위해서는 진짜 증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힘들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그 극진은 워낙 또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가 있고 네네. 또 최근에는 모든 이제 무술의 실전성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네네. 네, 현대 격투기 외에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무도에서는 극진이 그래도 가장 강력한 네. 무술로 실전성 논란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무술이 아닌가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제 관장님은 지금 가르침을 보시면 이제 극진이 최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총재님이 돌아가셨고 지금은 시대가 종합격투 시대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극진 선수들이 UFC 가서 챔피언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실전 시절인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네. 싸움을 하라고 운동을 가르쳐주진 않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저희 극진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이 무도 수련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해서 본인이 하는 일에 이바지 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극진이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외적으로 프로에 진출하신 분은 또 프로에 진출하게 맞게끔 또 운동하십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가장 논란된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무슨 무술세고, 무슨 무술세고. 네.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 정말 주옥 네네. 같은 말씀을 네네네네.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네. 운동, 이제 무술 극진 하시면서, 네. 사범님 개인적으로, 네.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제가 이제 다시 복귀해서 뭐 저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저희 사모님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제가 한참 선수 생활할 때 이제 부산 지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져 버렸죠.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다시 관장님한테 인정받고. 관장님한테 테스트도 다 받고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지부장 지금 사사하시면서 이제 지부장 임명했을 때가 가장 뿌듯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물론 현역 선수 때 그런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존경받아 마땅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지만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사모님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극진을 알리려고 되게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어떤 현역 선수의 정점을 지나서 사람들에게 극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그 많은 노력들이 네. 정말 이 순간들이 되게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사범님 덕분에 극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게 훗날 네. 지금보다도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훗날이 되면 또 이런 순간이 사범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심정은 뭐 같이 움직이시니까 절실히 잘 알지는 네. 아시겠습니다. 저희끼리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나에게 극진 가라데는 뭐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모든 운동하는 사람 대부분 똑같은 질문이 인생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진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네. 제가 성격도 소심했고 이제 뭐 대인기피도 심했었고 제가 좀 약한 몸이었어요. 근데 제 인생을 바꿨죠. 이제 밑바닥부터 노력도 해봤고 그다음에 다음 생에 갈 때 태어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20살 때는 목숨 걸고 운동도 해봤고 네. 그래서 거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지 극진이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범이 있고 지부장이 있는 거지. 이게 아니었다면 뭐 그냥 저도 그냥 일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사범님 말씀에 네. 제가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범님은 정말 극진의 화신 같은 분이에요. 요새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사범님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2020년부터 제가 이제 승달을 끝나고 사범 지나고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획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비름으로 코로나 욕하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욕하고 네, 싶습니다. 네, 진짜 각 도장, 저희 산업도장도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네. 지금은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저희 지금 올해 세우는 계획들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로 해야 되는 행사가 시합이거든요, 시합. 그래서 제가 지금 입술 드신 게 또 선수 키우려고 같이 트레이닝하다 보니 이제는 회복이 안 되네요. 네. 네. 이제 선수들을 키우고 이제 저는 시합 경험 없이 국제 대회 많이 나가서 이제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제 세대 선수들만큼은 여러 많은 시합을 크고 작든 시합을 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뭐 은퇴할 때까지 네. 한번 성적 내는 게 제 목표라서 네, 네. 분명히 좋은 네. 결과가 네.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다. 네. 선생님 네. 그리고 선생님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네.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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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소개와 함께 유튜브에 극진 갈아치시면 네. 여기 이렇게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 얼굴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중에 같이 훈련하신 극진 가라대, 울산 극진 가라대. 네. 그것도 옆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항상 운전도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네. 긴 시간 네. 너무 정말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네. 저한테도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선생님 네. 부산 자주 올 것 같아요. 자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